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씀을 우리 또 계약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계약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결혼도 그렇고 또 장사에 매매할 때도 그렇고 이 계약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언약은 우리 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요즘은 뭐 이 두 단어를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언약도 쓰고 계약도 쓰고 다 같은 말이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할 때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우리 또 사회에서는 이 계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간 우리 혼용하고 있는 이 말의 영어는 같은 말로 커비넌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커비넌트라는 이 말이 신교도 신학 또 우리 개혁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이 언약이라는 언약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베이트 따라합시다. 베이트, 레쉬, 요드, 타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셔바, 보컬 셔바 소리 나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라고 발음하니 뽀라고 발음해요.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뽀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또 영어에서는 요즘 이게 어 발음, 셔바 발음이 이게 좀 귀찮다고 그냥 에로 그냥 유대인들 많은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베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리스 그러면은 베리스 여기 트라기보다는 이게 TH 발음이에요. 또 우리는 한국말로는 이 발음이에요. 반치음 발음. 그러니까 베리스 따라합시다. 베리스. 베리스. 이 베리스가 이 계약이라는 이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럴 때에 비리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리트가 아카디언, 이 아카디언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앞에 제가 다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머족의 아주 오래된 조상과 같은 언어가 바로 이 아카디언이에요. 이 아카디언에서 이제 뭐 슈메르하고 같은 동네 거긴데 이거는 셈족의 언어라고 합니다. 유가리트가 나오고 아람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 모든 조상이 이거 아카디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카디언. 아카디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비리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뭔가니 between 뭐 사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이다. 이게 이제 비리트라는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서 공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카비노트는 혼자 약속한 게 아니라 반드시 A와 B 사이에 되는 약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주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땅입니다. 약속의 땅. 우리 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로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또 이 땅의 땅이랍니다. 땅의 진흙처럼 많게 하겠다. 지금 그 당시 히브리어의 표현에 보면요. 모든 수의 최고 숫자를 천으로 생각합니다. 천. 천이요. 천 이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알레프를 배웠습니다만은 이 알레프라는 이 뜻이 본래는 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따라 합시다. 알레프. 알레프. 천이라는 뜻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한날은 우리 인생의 첫날이다. 이게 모세 기도에 나오잖아요. 시편 10편에 나와. 시편 90편에 나와요. 그 이게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한날이 인간에게는 천년이 된다는 게 이 천년이라는 것이 꼭 숫자적으로 이 천년이라는 뜻보다는 이것이 그 당시에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철이었습니다. 여기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백입니다. 백이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옥토에 심은 것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최고의 농사입니다. 30은요. 그런대로 잘된 농사였어요. 흉년 들지 않고. 60배는 아주 잘된 겁니다. 근데 100배라는 것은 최고의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이 뜻이 이겁니다. 농사에서는 최고 숫자가 100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 그래서 우리 천군 천사 그럴 때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군단, 천군 천사의 군대도 이게 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도 정말 우리 숫자로서는 최고의 숫자, 이거 이제 천의 개념인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천의 최고고, 그리고는 수만, 이거를 그 넘는다 할 때 만단이었습니다. 그 만단이 여러분 아신 대로 천이 열 개 모인 것인데, 요 만단의 표현이 이겁니다. 이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진흙, 이 표현이 바로 이 만단의 그런, 그러니까 무수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멀티튜드. 이거는 넘버에서 숫자에서 넘버레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수를 붙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예 멀티튜드 넘버에서 이런 뜻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이 이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라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너가 하늘의 별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또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습니다. 땅의 진흙도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 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은 언약에서 뭐라고 하는가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제 언약을 뱉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거 분필이 없습니까? 바로 이거 다 됐어요. 예, 저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I am you are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you are my people.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Thank you. 요거를 뭐라고 번역하니 covenant formula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covenant formula. covenant formula. 언약의 형식이라 그래요. 이 언약의 이 형식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거는 뭐라 하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오늘 지금 창세기 15장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언약에 짐승을 그것도 3년 된 보세요. 3년 된 암소입니다. 3년 된 수양입니다. 그리고 산비둘과 집비둘 새끼를 취합니다. 3년 된 암소. 암 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산비둘기 비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요. 이 땅에 대한 축복은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가운데서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쌍방의 언약입니다. 쌍방. 이거는 투웨이입니다. A와 B 사이입니다. 이 쌍방의 언약을 mutual covenant라 그래요. 서로서로 상호간에. 그리고 일방이 있습니다. 일방은 원사이드입니다. 원웨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시는데 이 다른 언약은 다 A와 B 사이에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 언약만큼은 땅에 대한 언약만큼은 하나님의 횃불이 이 쪼갠 이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암염소 암소를 수양 이렇게 해서 이거는 쪼갰습니다. 그러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 하나님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쪼개기를 원했는데 이거를 온전히 쪼개지 않고 해서 400년 종살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에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우리 레위기서도 보면은 쪼개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피를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요거는 뭔가니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소나 암소, 양을 구입하지 못할 때에 그때 바치던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산비둘기 집불기는 쪼개지 않았는데 무슨 개념과 또 연결하냐면 설계가 와서 이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쫓았더라 할 때 그때 설계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게 사탄 마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언약의 체결식 예배를 방해하는 설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이 아시는 대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300개의 한문이 나왔다고 그것도 홍콩에 있는 학자가 분석을 해서 창세기에 재발견하는 책에서 그게 벌써 25년 전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뿐만 아니라 요 한문에도 보면은 보세요. 세 마리의 짐승을 가운데 칼로 쪼개서
요것을 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본래는 A와 B가 지나가면서 누군가 약속을 어기면 짐승처럼 반토가 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이게 먼저 꺼뜨리면 이게 이제 쪼갠 짐승을 지나갈 때 두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을 언약을 누구라도 해약 혹은 배약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카비넌트 브레이크라고 해요. 브레이크 카비넌트. 이것도 죄의 목록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배약하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커비넌트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언약을 깼는 거. 이렇게 할 경우는 개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계약의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을 보면은 참 이거 성경적입니다. 이게. 절대로 이 갑골문에서 뭐 거북이 잔등에 그거 해서 했다 그게 아니고 이 동미족 노아 할아버지와 그의 후손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환국 시절 때 우리 좀 더 오후에 무신학을 할 때 그거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용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두 번째로 이 후손에 대한 것은 보면은 할례였습니다. 후손에 대한 이 약속.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7절부터 17절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Circumcision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Circum이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남자의 성기에 가장자리를 시즌 자르다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할례는 원죄 인간의 하나님께 더 불순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이런 과정이다. 원죄를 이렇게 씻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 보면은 이 할례가 세례 의식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 모든 원죄를 씻어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 복의 통로가 되는 커비넌트는 어디서 한 거니? 무지개 언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인보우와 우리 한문으로 그대로 응하면 천의 궁궁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냥 무지개를 보면은 내 마음이 뛰놀구나 윌리엄 워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사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이 천국 이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무지개가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무지개는 자연빛이거든요. 말주노초 방암보 일곱 색깔이 자연스럽게 있는 요게 이게 천년의 그 무지개가 그 진짜입니다. 그 나이가라 폭포도 가보면은 또 저기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에 가보면은 항상 그 무지개가 이렇게 비쳐요. 그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보이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저는요 쌍무지개도 봤고 더 놀란 것은 새쌍무지개도 봤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전혀 놀라는 표정이 별로 없으신데 우와. 야 이게 저 캐나다 쪽으로 이 나이가라 폭포를 가는데 그날 저녁 노을인데 이 두상 쌍 이게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데 누가 저기 노래 레인보우가 있다 그러대요. 오. 그거 보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비치는데 너무너무 화려하더라고. 그게 진짜 레인보우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성연애자는요 이 레인보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들이 무지개를 가지고 자기들의 심볼로 삼아요. 그래서 저 캐나다 토론토에 가보니까 무지개가 걸려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럼 놀라서 이거 왜 이렇게 무지개가 많냐 이랬더니 여기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바지도 이렇게 달고 다녀요. 또 옛날에 제시 잭슨이 이 무지개를 또 좋아했습니다. 그 공간이 Coalition, 이게 Human Rights,
인권 노동자들의 연합 단체를 할 때 그 무지개 그거를 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 이 동성애를 합법화 이렇게 해서 축하하면서 백악관에 무지개를 탁 장식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지개하고 이 무지개 차이점이 천공과 차이점이 뭔가니 이제 동성애나 노동 이제 인권 하는 표시는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 고차이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무지개를 하더라도 절대 진하게 하지 마세요. 무역해. 환상적으로. 빨주노토 파란보가 빨강 파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가면서도 노란스름하고 노란스름하면서 파란스름하고 그런 색깔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레인보우. 레인. 비구에 있는 세계는 활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이 무지개 은약을 통해서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과 후손과 복의 통로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커비넌트가 다 다른데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은 여기서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안식일. 안식일도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도 뭔가 하면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요 세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안식일. 자, 땅이로 하기도 좀 그렇고 후손하기도 좀 그렇고 복의 통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뭐예요? 이 안식일은 세 개 다 통합하는 아멘. 융합하는 그 개념이 안식일 도입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7계명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대인 관계입니다. 8에서 10계명에는 하나님과의 자연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대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1계명에서 3계명, 5계명에서 7계명은 사람과 사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거라, 간음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계명부터는 도둑질하지 말거라, 그리고 남의 거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거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를 함께 묶어주는 한 계명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 우리 이제 샤바트. 자, 우리 따라합시다. 샤바트. 샤바트. 요게 쉰, 따라합시다. 쉰. 쉰. 메이드. 메이드. 탑. 탑. 그렇게 하고,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모음으로 따라합시다. 카메스. 카메스. 파타. 파타. 요거는 아, 긴 거, 아,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벤트. 그리고 여기 베이드는 점이 딱 있어서 딱이제 볼트에서 B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B가 두 개예요. 사바트입니다. 따라합시다. 샤밧.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이거는 아주 샬롬 샤밧은 우리 안식일 때 늘 인사합니다. 샬롬 샤밧. 이렇게 하는데 요 안식일에는 이게 요거를 다 묶어주는 날이에요. 안식일. 보세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안식일 되면요 모든 사람과의 메인 것을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해주는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간음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도 쉬어주는 날이에요. 소와 양떼도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 자연에도 쉬게 해서 휴교하게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비료도 주지 말고 이게 경작도 하지 말고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 이게 보면은 그 카비넌트에서 이게 세 가지 있지만 묶어주는 이 안식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5절을 보면은 여기는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다윗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3절에도 나오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아 그분은 영원한 왕조가 되겠다는 eternal, everlasting, dynasty, 영원한 왕조가 되겠다는 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 물론 이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만은 그 다윗의 장막이 영원히 가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땅에 해당됩니까? 후손에 대한 겁니까? 복의 통로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다윗의 약속은 1번, 2번 해당되는 얘기예요. 영원한 이터널 다이너스티 주시고 또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이게 에버라스틱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이것이 예레미야서 34장에 갑니다. 3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뉴 카비넌트를 주시겠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여기서 어느 곳에 속하겠습니까? 새 언약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어디에 속한 겁니까? 다 속해요. 예수님이 정말 이것을 전체 통합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좋아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Everlasting, 무궁하신 대제사장. 아멘.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모든 것의 결정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언약의 사생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의 언약으로 오늘 이렇게 두 짐승은 잘라서 저렇게 하고 후손에 대한 이것이 바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다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이것은 우리 항상 이게 보면 카라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카라트. 카라트. 이 카라트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카라트. 요 말이거든요. 카라트. 자, 히브리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카프. 카프. 레쉬. 레쉬. 카브. 카브. 그래서 카메스 파타 이렇게 해서 카라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 이게 베리트 두 사이를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읽어도 1933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1933년도에 유프라테스 유역에 마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리 따라합시다.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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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여기에 엄청난 토판 문서가 발견됐어요. 토판 문서라는 것은 여기 손바닥만한 그런 이제 진 찰흙을 이제 여기서 쉐기 문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쉐기 문자로 해서 말려버리면 이게 돌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 클레이 토판 태블릿 이거를 토판 문서라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토판 문서. 토판 문서. 클레이 태블릿 이것이 2만 5천 개 나왔습니다. 우와. 여러분 한두 개 나와도 고고학에서는 엄청난 큰 수학인데 2만 5천 개 나온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완전히 고고학을 뒤집어 놓는 그 말이 발견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보니까 말이 문서에서 발견된 여기 보니까 창세기에 우리 족장들의 생활상이 다 그대로 나오네요.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사리가 그 당시는 무슨 사인관이 종례원 시절이었어요. 종례원 시절. 종례원이라는 건 뭔가 같은 집안에서 결혼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무슨 관계가니? 누이 동생 맞아요.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자기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서 얘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했으면
누이누기지만 나의 마이 와이프입니다. 이래야 바로 안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누이도 숨을 못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어? 그거는 진짜 반받없는 친구입니다. 제일 이게 저 우리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가 같이 그냥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와이프도 되지 말고 또 노아 저 욥에 보면은 욥은 자기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고 죽으라고 그럴 때에 욥은 말이죠. 당신 마이 와이프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같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당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도 언젠가 또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 욥을 보세요. 그 신앙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러면은 욥도 살고 욥의 부인도 같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일부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욥의 아내가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욥이 그 다음 재혼을 했답니다. 아니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는 터키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터키에 가보면요. 욥의 샘물이 있거든요. 욥이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고요? 우리도 성경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7년 동안 고난을 당했대요. 야, 이거 보면 욥의 인내가 보통 아닙니다. 7년 동안. 그때에 욥의 아내가 간호를 계속 해주었다는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다 회복되고 나서 그 아내를 통해서 또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멜기세덱이었다. 장남이. 응? 그렇게 이제 이 얘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욥의 아내가 도망갔다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오늘부터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충실하게. 그 욥은 하면 인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 모범적인 남편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남편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 족장들의 그 욥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 보니까 여기 나와요. 그 당시 언약이 뭐냐면 짐승을 잡았다가 둘로 쪼개가지고 쪼개면 뭐예요 이게? 내장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와 B가 같이 요거를 이게 짐승의 그 사인자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는 자인은 이 몸을 두 동에 내가지고 죽음을 당하려는 그거 약속이었습니까? 엄청난 약속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길이를 강조하냐면 우리 봅시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가서 내 앞에 계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제지 않아요. 이걸 읽어도 구약학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레미야 34장 18에서 근데 바리 문서에서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브리스라는 말 그걸 알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도 나오지만 히브리 있죠.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가 이게 어디서 나 이게 이제 발생된 것이 뭔가 하니 이 히브리가 에베르 여기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루 히브리 사람이 아비루 사람은 그 당시에 국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민주공화 같은 사람. 그 민중과 아비루의 사정이 마리문서 이후에 그게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문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설명하면 여기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무궁한 안식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을 들으면 언약 사상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언약 사상에서 우리 주님이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나를 기념하는데 그 기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짐승이 둘로 쪼갰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 자신이 몸이 찢겨진 사건, 이 찢겨진 그것을 기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의 거기서 보혈을 흘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먹는 잔이 하나님의 은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약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끈고통 사라져 이렇게만 부르지 마시고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내가 두쪽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꼭 할 때 이걸 얘기를 꼭 해주라고. 그러면 성도들이요 갑자기 막 떨립니다. 눈물이 막 나요. 이거 내가 지금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찢어진 살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것, 이거 막 전열이 옵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할 때 주님의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약, 이렇게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 찍게 된 거.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이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유아세례 받고 이제 아버님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16살 때야 입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성찬을 참여하기 때문에 성찬식 하는 거 보는 것도 우리는 죄송스러워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성찬식 진례할 때마다 이 떡을 가지사 이 떡은 이렇게 말씀하면 야 저게 무슨 시루떡인지 차사떡인지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래서 저게 또 무슨 떡일까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찬식 할 때 화배인에 가봅니다. 무슨 떡일까 보니까 카스테라더라고. 카스테라 가지고 그 떡을 구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살 됐을 때 입교할 때 얼마나 그거 먹고 싶었겠어요. 16도만 참았다가 그래 이제 다 먹어보니까 카스테라니까 입에 쏙 들어가고 도대체가 실감이 안 나요. 그때 우리 한국에 무슨 이제 바람이 있었냐면 토착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감리교 신학대학도 있었고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찬식도 토착화 왜 되지 않느냐. 우리 맨날 이 떡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카테라만 줬는데 뭐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진짜 떡을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몇 교회에서 떡을 진짜 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흰 백선이 같은 그 떡이잖아요. 네. 그거를 딱 주니까요. 사람들 반응이 뭔가면 진짜 살을 씹는 체험이 더 좋다는 거야. 카스테라보다 우리나라 떡이 훨씬 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의 큰 교회에서도 성찬식에 우리나라 진짜 떡을 사용하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민중신학 한다랍시고 기장에서는 말이죠. 성찬식 때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를 사용하는 난 그거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요, 좀 자기를 세상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걸 누가 왔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오래요. 니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기를 바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딘데 그걸 느끼냐라요? 내 군대 갔을 때입니다. 군대 갔을 때는 군대 회식을 딱 할 때에 잔이 이렇게 돌아가면요. 탁 이렇게 돌아가서 이거 다들 거절하면요. 이게 끊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군대 회식할 때에 나하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왜냐면 우리 작전 우리 나갈 때 내가 늘 대표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숙제하는 때마다 딱 나는 안 받고 나는 사이다를 주십시오 하고 사이다를 받으면 옆에 있는 고참 대위가 말이죠. 윤성이는 말이야. 이거 숙잔 다 깬다고 맹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 근데 나는 나 그랬습니다. 나는 술을 안 먹는 것도 뭐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나는 이거 먹으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가지고 내가 사람이 뭐 숨이 너무 죽어가는데 당신 내 죽는 거 보겠냐고 이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긴 해요. 그러면요 내가 이거를 끝나고 회식 끝나고 그다음 이제 그 이 대위 장교가 말이죠. 나를 이제 불러가지고 혼쭐 날 거 난 각오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소름 친 거 못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이면 제대하면 합니다. 이 대위가 나를 딱 부르잖아요. 나 긴장해서 갔죠. 나 경의하고 나 수석들이 내 보고 말이죠. 탁 악수를 하면서 자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이거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 있지만 다 술 줄 추먹는데 누구 그래도 저 아무것도 이거야. 그리고 저기 앉아가지고 PX 가가지고 뭐 빵도 사주고 뭐 콜라도 사주면서 한 시간 동안 인생 상담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연애도 하고 무슨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게 돼서 신앙적인. 그 이후로 이분이요 나를 폭 존경하고 내뿐만 아니라 우리 쫄뱅들도 전부 다 나를 아주 상담하고 그 예수 믿는다. 그 다음 다시는 술잔을 내게 그걸 하지 않더라고. 근데 그때 들은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더라고 보니까. 아멘. 그때 다 처먹더라 이거야. 근데 너는 안 마신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우리 한국에서 이슈가 된지 뭔지 아세요? 민중신화 간답시고 우리 미안합니다. 뭐 교파를 이야기해서 기장 사람들은 술 담배 해방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그 같이 노동판에 가가지고 같이 노동하면서 그 휴식 시간 잠을 줄 때에 그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이걸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 얘기는 뭔가 우리는 민중과 함께 고통을 함께한다. 우리는 민중을 전도하고 저 사람들과 동질 의식을 느껴서 내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같이 더디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역작용이 난 거예요. 다 소위 말해서 민중에 대한 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패고 이러니까 다 돌아서 적어도 자기는 어릴 때 교회도 나갔다는 거야. 자기는 이런 생활을 하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는 거야. 예수쟁이 저도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좀 제발 사기 좀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욕도 좀 안 하고 자기들과 좀 차별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클래스에서 기독교 윤리 시간에 이거 우리가 이슈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진짜 민중신앙 한다람치고 막걸리를 같이 마셔야 되겠냐 이거야. 안 마셔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나는 이거는 안 마셔도 당신들 뭐 비슷하게 생긴 그 시켜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들이 이런 갑이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말이죠. 차별화. 우리 세상과의 차별화. 사탄과의 차별화. 죄와의 차별화.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따라합시다. 거룩성. 거룩성. 네. 이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되죠. 아멘. 거룩성.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혼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부로 계약을 언약을 맺어주시면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출애굽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지? 하나님은 산비둘기와 집기둘기도 쪼개기를 원했는데 쪼개질 않아가지고 그 때문에 벌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거는요 언약 신학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주신 목적과 이런 것이 그걸로 얘기를 해버리면요 이 전체 이 정신이 다 무너져요. 아브라함이 했던 여기 핵심은 뭔가니 횃불이 혼자 지나갔더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이 일방적인 은혜는요
의류는 이제 은혜의 축복이라는데 우리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선물이지 우리 인간이 잘해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어? 요거 쌍방은요. 이거는 이제 모세. 이거는요. if then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if then에 이것이 이 쌍방의 그런 뮤추얼 그 카비넌트인데 일방은 하나님께 주시는 우정 선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린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신님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선물로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게 핵심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제 소리가 이제 쭉 중요되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엘리에셀 다메섹의 얘기 이슈마엘 이삭 요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대 것은 22장에 있는 고리앗 산 사건이에요. 그 땅 이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오늘까지 사람의 이르기를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던 이 고리앗 산의 사건. 아브라함이 이거를 봤을 때에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삭이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삭이 나이도 젊고 아버지보다도 힘도 세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가라 할 때에 이삭이 박차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노만 걸리시면 이거 나를 어떻게 죽이려 합니까? 아버지 진짜 아빠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인데도 이삭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를 제물로 받으시네요. 이 몸 여기 있으니 저를 바칩니다 하고 누워있는 이삭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의 미시나에 보면은 미시나라는 것은 구전도로 내려왔던 것을 이제 성경으로 했는데 이 구절에서 이 소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묵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버라는 두 가지 뜻이거든요. 이삭을 묵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삭이 묵임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오브라는 게 아웃니 이거는 뭔가 하니 그 당시에 양이든 염소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맨 처음 하는 게 네가 오늘 제물이라 할 때에 이때 아브라함의 것이 끈으로 이걸 꽁꽁 묶는다고 그래요. 수족을 꽁꽁 묶는다고 그래요. 그때 이삭도 여기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가 끈으로 그를 꽁꽁 묶었습니다. 묶었을 때 이삭이 어때요? 아 오늘 제가 제물이구만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죠. 같이 이렇게 했다는 이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요걸 딱 스탑시키고 수양을 이렇게 할 때 그래요. 우리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어린 양이 어디 있는데 할 때는 어린 양은 번제로 바치는 거래요. 근데 수양을 하나님과 바치고 그건 감사제물로 바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바칠 때에 이삭이 이삭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버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살고 그 수양을 대신 바칠 때에 둘 부둥켜 안고 울을 때에요. 미시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울을 때에요.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셔야죠. 아이고 근데 우리 대신에 이렇게 수양이 그 수양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바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한 얘기가 있죠. 아버지요 여기 지금 불씨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나무도 있고 끈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가지고 차마 너라고 대답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회적인 얘기를 하시다.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킹제임스 바이블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The Lord will provide himself a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번제물로 예비됐다는 거예요.
예비 그렇게 번제물로 나타나실 거라. 이런 말씀이 결국 본가면은 이때 번제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거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요한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all sins of the world.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요것을 얘기하는 요것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래요. 아멘. 바로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멜기세덱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만났는데 이게 바로 수양이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 램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그 아브라함이 하고서는 여기서 벌써 예수님의 그런 구속 이게 전부 다 뭔가의 커비넌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에 창세기 22장에는 언약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니 이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이게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칼을 대지 말고 하나님은 수양을 대신에 바칠 때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내려왔겠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두 사활에는 전혀 위에서 있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사라에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대요. 여보, 사실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새벽 기도하는데 나타나셨어. 우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며칠 전에 당신 잠자고 있는데 야밤도 죄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갔는데 만약에 당신에게 얘기했다면 당신은 90세 난 아기를 어디서 데려가냐고 하면서 벤도 살고 또 그러고 돌아와서 못 가도록 막을 수도 있어서 그냥 우리 몰래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번제로 우리 아들을 데려가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자손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이삭 예를 보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남 수만 믿고 부활을 걸 믿고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수양 마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22장 끝에 그다음 23장이거든요. 요때 딱 하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심장마비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요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미션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삭이 몇 살이냐 하면은 137세의 부인이 죽었어요. 127세. 응?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100세째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이때 37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보통 아이 뭐 이삭이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15살, 16살 이렇게 많이 엉터리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근데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은 이게 이때 나이가 37살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어지간 이런 37살.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에서는 자식이 하나의 자기 아이입니다.